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동행자 여러분. 지난 일요일 날 산수유 마을 꽃맞이 행사에 한번 참석해 보았습니다. 산수유 꽃이 활짝 아주 예쁘게 피었습니다. 보이는 밭은 마늘밭입니다. 마늘. 대구 경교 여행하기 좋은 산수유 봄축제, 그 당일치기로 한번 왔다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산수유 꽃이 햇살을 받으면 활짝 핀 것 같네요. 마을 맨 위에 있는 저수지까지 올라가 보았는데 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의성 산수유 마을은 한 300년 이상의 그 산수유 나무가 전반에 한 3만여 그루 를 심어서 군락을 이루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월에서 3월 초가 되면 그 뭐 마을 전체 산수유 꽃으로 활짝 펴서 노란색으로 덮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초록 마늘밭과 산수유 꽃이 아주 대칭되어서 보기 좋고 아름답습니다. 자, 그러면 마을 입구에서 마을까지 산수유 꽃을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동의자 여러분, 산수유 꽃을 보시면서 감상도 하시고 기쁨을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 구독, 알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힘이 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좀 부탁드립니다.